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중국 내 스마트폰 3위 업체인 아너, 화웨이 옆에 첫 공장 설립, 공화당 의원 아너를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화웨이와 아너의 공조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아너는 화웨이의 종적과 브랜드였죠. 스마트폰 업체에서요. 화웨이는 자사의 종적과 브랜드였던 아너를 신생 국영업체였던 선전 즈신에 작년인 2020년 11월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 이후 아너는 중국 내에서 샤오미를 제치고 비보, 오포에 이은 3위에 등극하는 기염을 토하고 있죠. 아너가 화웨이의 그늘에서 벗어난 이후 퀄컴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에게 부품을 지원을 받고 구글 OS까지 지원을 받으면서 중국 내에서의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그 아너 브랜드의 분사 그리고 매각, 이것은 화웨이 입장으로서도 신의 한 수였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로서도 신의 한 수, 그리고 특별히 이것은 국영기업화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신의 한 수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아너는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아우르는 거대 브랜드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자체 스마트폰 공장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화웨이 옆에 공장을 짓게 되었죠.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 중국 내 스마트폰 3위 업체 아너, 화웨이 옆에 첫 공장 설립.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아너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분석을 해드릴게요. 8일 중국 언론인 재민 신원에 따르면 아너는 선전시 핑산구에 짓는 첫 자체 설립 공장인 아너 스마트 제조 산업 단지를 대외에 공개를 했습니다. 선전시 핑산구는 화웨이의 본사가 위치한 선전시 룽강구와 접하고 있는 주요 산업지대로 이미 비아드, SMIC 등 유명 중국 기업의 공장도 이곳에 소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단지의 아너는 총 5개 동을 짓는데 13만 5천 제곱미터 건축 면적 규모로 공장을 건립하면서 이곳에 연구개발, 신상품 테스트, 제조 및 납품 등이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공장 건축을 위해서 총 1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852억 원이 투자가 된다고 하는데요. 공장이 건립되면 1만 명에 가까운 직원이 이곳에 근무하면서 연 100억 위안, 한국 돈으로 약 1조 8,528억 원 이상의 생산액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리서치 회사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올 3분기 중국 시장에서 아너가 대단히 활약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너는 3분기만 해도 15%의 출하량 점유율로 3위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비보와 오포에 이어서 3위를 기록하면서 4위 샤오미, 5위 애플, 6위 화웨이를 제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너의 모 회사였던 화웨이를 제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샤오미를 누른 것이 눈에 띄는데요. 샤오미는 가성비를 앞세워서 유럽 등에서 선전하면서 지난 6월에 삼성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월별 점유율 1위를 기록했던 회사입니다. 이게 세계 스마트폰 월별 점유율 추이인데요. 지난 6월 달에 삼성은 15.7%, 샤오미는 17.1%를 기록하면서 세계 1위에 등극을 하게 됐죠. 이러한 샤오미를 중국 시장 내에서 3분기에 제친 것입니다. 이는 화웨이에서 분리 독립한 아너가 중국 내 점유율을 높이면서 화웨이를 크게 뛰어넘는 스마트폰 기업으로 자리 잡게 된 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연구개발 및 생산 기지를 통해서 그간 선전의 대표적이었던 스마트폰 기업이었던 화웨이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선전의 주요 모바일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굳힐 수 있으리라는 전망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너가 화웨이를 대신하는 회사가 될수 있을 것이라는 게이 지금 선전 지방 정부의 생각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다음에 나오는 내용,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아너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로 올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미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아너의 자오밍 CEO는 아너의 스마트폰 제조 산업 단지는 기존 기업의 모델을 타파하고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양산을 3위 위치를 여기 한 곳에서 시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종합적인 기지로서의 육성시킬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신제품 검증센터, 하이엔드 플래그십 스마트폰 양산센터, 스마트 제조 역량 구축센터 등이 이곳에 들어섭니다. 이 단지에서 주로 아노의 자체 고급형 모델인 매직3,
아너, 50등 하이엔드 모델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알려지고 있죠. 아너는 이 단지에 들어설 생산 라인의 75%가 자동화 설비로 완성됐으며, 이중40% 이상이 자체 개발한 장비로서 28.5초당 한 대의 스마트폰을 만들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성장을 하고 있는 아너에 대해서 견제를 하자는 목소리가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볼 내용, 화웨이에 이어 아너도 견제, 공화당 아너도 블랙리스트로. 미국 의회에서 화웨이에 이어서 아너도 블랙리스트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너는 화웨이에서 분사한 중국의 중저가 스마트폰 제조사로서 최근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반등할 기미가 보이자 미국 상원 의원들이 이를 경계하고 나선 것이죠. 지난 10월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미국 공화당 의원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아너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라는 요청을 보낸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한 로이터통신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루비오 상원 의원은 아너가 미국 기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팔이라고 묘사를 했죠.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자, 아너라는 회사 자체가 미국 기술을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중국 정부의 팔. 특별히 이 아너라는 회사 자체가 선전 지방 정부의 그 자회사, 말하자면 국영회사화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 회사가 이만큼 성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루비어는 또 아너가 화웨이로부터 분사하면서 중국 베이징이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효과적으로 벗어났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도 이럴 것이 화웨이 자체가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지방 정부, 이 지방 정부의 자회사이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같은 당존 코닝 상원의원과 릭스콧 상원의원도 해당 서한에 서명을 하면서 지지 의사를 보낸 것입니다. 아너는 화웨이의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로 출범한 기업입니다. 화웨이 전체 수출량의 30% 수준을 담당을 했었죠. 화웨이로 분사된 시점은 미국의 제재가 이루어진 3차 제재가 작년 9월 달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직후인 지난해 11월입니다. 미국 제재로 스마트폰 사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화웨이가 위치한 중국 선전시 지방정부를 주축으로 해서 설립된 드신 신정보기술에 화웨이가 아너를 매각한 것이죠. 당시 화웨이는 협력사 그리고 판매상을 살린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매각 대금은 약 16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화웨이는 지난해 9월 달에 미국 장비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 공급 불가 제재를 받고 사실상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퇴출당한 상황이죠. 현재 화웨이는 5G 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이 화웨이에 대해서 4G 폰은 만들어도 된다라고 해서 기린 구청과 같은 경우는 지금 대만의 TSMC에서 이 AP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의 스마트폰 OS인 안드로이드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도 중국 시장에서도 지금 외면받는 양상이죠. 한때 삼성전자와 글로벌 1위의 점유율을 두고 경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유미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고 거의 7위에서 9위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화웨이 분사 이후 시장에서는 아너의 몰락도 예정된 수순이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아너는 분명히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너 자체가 그 화웨이의 제재에서 벗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당시 분석과 다르게 아너는 최근 빠르게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는데요. 이 가장 큰 배경에는 중국 정부의 지원도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화웨이를 살리자라는 생각이 이제는 아너를 살리자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이죠. 시장 조사 업체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아너는 지난 8월 중국 스마트폰 시장 에서 점유율 15%를 기록하면서 3위에 올랐습니다. 1위가 비보 23%, 2위가 오포 21%를 차지하고 있죠. 이 결과는 샤오미보다 아너를 선택한 중국인이 더 많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아너 Monthly Ranking in China. 이게 중국 내에서의 그 아너의 월별 랭킹 순위라는 것이죠. 지금 작년 8월 달 작년 8월 달이죠. 2020년 8월 달 같은 경우는 아너가 화웨이 브랜드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월 달을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지금 11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는데 11월 달 기준으로 해서 이제 아너가 독립된 기업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쭉 떨어지다가 성장을 했던 것은 지금 6월 달이에요.
왜 6월달에 성장을 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아노를 무엇이 반등을 시켰을까라는 내용입니다. 아노의 반등은 올해 6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노 50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반등의 신호탄을 쐈다라는 것이죠. 지난 1월 중국 내 점유율은 5.1%에 불과했었지만 해당 제품이 출시된 6월 말에는 8.4%까지 증가를 합니다. 특별히 아노 50 시리즈는 미국의 퀄컴의 AP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인 스냅드래곤 778G가 탑재가 된 것이죠. 아노가 화웨이의 우산을 벗어난 뒤 미국 거래사와의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품도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 화웨이 제재에 대해서 하나도 터치가 되지 않고 그대로 다 그 전에 화웨이가 받았던 내용 다 받게 된 것이죠. 화웨이 매각이 아너의 신의 한 수로 작용한 셈입니다. 이것이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너의 제재를 공론화하는 이유이죠. 아너가 화웨이에서 출범한 업체인데다가 미국 기술을 통해서 반동을 이룬 만큼 국가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기업으로 규정해야 된다는 것이 공화당 의원들의 주장입니다. 이번 상원 의원들의 요청에 앞서서 공화당 하원 의원 14명도 지난 8월 달에 미국 상무부에 아너를 블랙리스트로 추가해야 된다고 촉구한 바가 있죠. 화웨이는 이 아너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라는 입장만 전달하고 있다는 건데, 이 지금 화웨이의 CEO, 지금, 그리고 아너의 CEO 같은 경우는 이전에 화웨이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화웨이 있던 사람이 이 아너 CEO로 하면서 계열 분리를 시켜주고 여러 가지 모든 살아갈 것을 만들면서 지금 오히려 아너가 더 잘 되는 입장.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의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의 제재가 완화가 되고 화웨이가 어느 정도 스마트폰 부분에서 정상화가 되면 이 아너와 지금 화웨이가 물리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심을 제가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계속 보자고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이 아너가 화웨이가 있는 바로 옆 동네에 공장을 짓고 이렇게 되면 아너와 화웨이의 그 네트워크가 더욱더 빨리 움직이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별히 아너라는 회사 그리고 화웨이라는 회사 이 자체가 화웨이는 중국 공산당의 지배를 받고 있고 아너와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선전시의 지배를 받고 있다. 라는 이런 측면을 보면 이것이 어떤 모종의 역할이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화웨이 같은 경우는 이미 OS 부분에서 구글의 OS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5G 폰을 아예 만들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특별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5G 통신망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죠.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 5G 통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5G 폰이 나와야 되는데 이 5G 폰이 나오지 않은 입장으로서 지금 화웨이가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내용이고 여기에 구글의 GMS,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탑재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지금 화웨이는 몰락하고 있고 스마트폰 분야에 대해서요. 물론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끝까지 갈 겁니다. 중국이 망하지 않은 한 끝까지 갈 것이고 지금 아너를 시작으로 해서 스마트폰 부분을 살렸으니 중국 입장으로서는 화웨이 대용으로 지금 아너를 살리는 이러한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